치매 명칭 변경 식이상조 다수, 미온적 태도 외에 최근 진행된 치매 명칭 변경 개정안에 대해 치매 관련 직역들은 식이상조라는 의견이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명칭 변경에 적극적인 의견보다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악회 등 치매 영역과 연관된 직역의 치매 명칭 변경 의견을 조회한 결과에 같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치매 명칭을 인지 흐림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매학회는 치매가 가진 부정적 의미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사전 합의 없는 법률안 발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간호협회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률안은 시기상조며 대국민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찬반 의견을 결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치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과계 치매 관련 단체인 대한치매국악연구회는 치매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명칭 변경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현재 개정안인 인지 흐림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시구연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개정에는 긍정적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친 합의된 명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